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메이커 3kg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페이스는 700으로 3kg를 달성하는 영상인데, 실내에서 러닝머신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20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속도를 설정해서 그대로 뛰어주시면 되고, 야외에서 러닝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730 페이스로 5kg 달성하는 영상을 준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700으로 조금 더 페이스는 당기고 시간은 좀 더 줄이는, 거리를 좀 더 줄여서 3kg를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러닝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5kg, 10kg, 15kg를 생각보다 더 쉽게 생각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러닝을 할 때는 단 1분만 뛰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kg가 이렇게 힘든 거였어? 라고 처음 뛸 때 확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5kg, 10kg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뛰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야외에서 뛰시는 분들을 위해서 700 페이스로 3kg를 뛰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러닝머신에서 계산을 해서 한 8.6에서 8.8 정도로 속도를 맞춰서 21분간 뛰면 3kg가 달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1kg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계기판을 보고 3kg를 달성하는 식으로 조금 더 속도 조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가볼게요. 맨 처음에는 8.6으로 가볍게 뛰어주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730 페이스였는데 700 페이스는 생각보다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지?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야 하시는 분들은 다시 730 페이스로 페이스를 낮춰서 3kg를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해드리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페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거리를 달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뛸 수 있는 속도로 내가 뛸 수 있는 거리를 뛰면은 그게 운동인 거예요. 가볍게 온몸의 힘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리듬을 만들어내야 돼요. 과하게 긴장된 곳이 있으면 천천히 털어주시고 발은 앞뒤로, 팔꿈치가 양 옆을 향하지 않고 뒤쪽 방향을 향해서 약간 칠 수 있도록, 무릎이 너무 벌어지거나 모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무릎과 발은 계속 정면을 향해 나갈 거예요. 발보폭에 비해서 무릎이 너무 넓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안쪽 허벅지를 살짝 당겨주는 느낌을 사용해주시고, 무릎이 살짝 스치는 느낌이 자꾸 든다면 무릎을 약간 벌려주는 느낌을 사용해주시면 이 허벅지와 골반, 하체 근육을 조금 더 밸런스 있게 잡으면서 뛸 수 있어요. 뛴 지 2분이 경과됐고요. 호흡이 충분히 올라왔을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올라온 높아진 심박수에 적응을 하면서 뛰는 리듬, 이어나가는 그 일정한 방향을 계속 가지고 가볼게요. 호흡은 참지 마시고 계속 이어나가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발을 질질 끌듯이 가게 되면 속도 잡기도 어렵고 하체에서 계속 정렬적으로도 이 꾸준히 거리를 목표치를 하기에도 무조건 무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관절과 무릎은 계속 접으면서 앞쪽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3분 뛰었어요. 아주 좋아요. 오늘의 목표 거리는 3kg예요.
3kg에 달아들 때까지 조금씩 게이지를 쌓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우리 벌써 500m 왔어요. 1km 정도는 최대한 이 속도를 유지해서 한번 가볼게요. 아직 많이 안 뛰어보신 분들, 처음 뛰어보는 분들은 내 몸이 이렇게 무겁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가볍고 가볍게 뛸 거고, 그리고 나는 뛸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뛰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 돼요. 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심박수가 170, 80을 넘어가고 있다면 페이스를 줄여주세요. 170, 80의 심박수를 20분 이상 지속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고 내 몸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만 뛰라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여서 3km를 저랑 같이 완주하는 느낌으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 벌써 700m 뛰었어요. 좋습니다. 이대로 2분만 더 뛰면 우리 1km에 다다라요. 상체 긴장이 심하신 분들은 어깨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깨 날개뼈를 계속 툭툭 떨구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다리는 쉴 새 없이 계속 앞뒤로 스텝을 밟아주셔야 돼요. 총총총총 뛰는 느낌으로. 와, 너무 잘 뛰고 있어요. 우리 이제 900m 구간을 지나서 거의 1km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우리 1km를 벌써 뛰었어요. 2km 더 뛰어볼 거고, 벌써 3분의 1 지점을 경과했기 때문에 이 속도로 조금 더 유지만 하면 우리는 오늘 3km 뛸 수 있어요. 속도가 더 빨라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낮출 필요도 없어요. 제가 버금이들한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는 이유는 같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심폐 지구력을 같이 키워주기 위해서거든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또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우리가 능력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자주 뛰는 거예요. 2, 3일에 한 번 정도. 체력이 된다면 2, 3km 정도는 매일 뛰는 것도 좋아요.
어느새 1.2km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야외 러닝을 할 때는 내가 3km를 뛴다 했을 때 1.5km 구간에서 반환을 해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1.5km 구간에서 말씀드릴게요. 심박수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호흡도 계속 의식적으로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발이 질질 끌리지 않도록 발목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발목과 무릎의 힘이 많이 필요해요. 뛸 때는 다리가 너덜너덜 터덜거리지 않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앞쪽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 저도 벌써 10분 뛰었고요. 이제 1.5km 구간에 다다랐어요. 야외 러너분들은 이제 회차를 해서 반대편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3km 중에 이미 1.5km를 뛰었기 때문에 오늘 이미 다 뛴 거예요. 이렇게 좀만 더 쉽고 생각보다 쿨하게 생각하면 내 몸이 띄워지거든요. 시선은 바닥보다는 조금 더 멀리 앞쪽을 바라봐 주시고 허리가 둥그러지거나 상체가 무너지지 않게 가슴은 조금 더 들어주세요. 달리기 할 때 코어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척추와 배꼽 부분에 약간의 힘을 느끼면서 달린다면 내 몸의 중심축이 생각보다 잘 잡힐 거예요. 좋아요. 1.7에서 1.8km 구간 지나고 있고 2km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제 친한 사람들이랑 야외에서 한 630에서 700 페이스로 오늘처럼 이 페이스로 적당한 대화를 나누면서 뛰는 조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뛰는 훈련을 하다가 나 체력이 좀 좋아졌네 하면은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볍게 우리 1km만 뛸까? 10분만 뛸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좋아요. 우리 지금 700 페이스로 3km 향해서 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2km 지점에 다다릅니다. 의식해서 호흡, 자세, 리듬 생각해 주시고 몸에 리듬이 없어도 괜찮아요. 달리다 보면 또 나만의 리듬이 잡히기 때문에
어거지로 끌려가는 느낌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2km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달리기 한 지 벌써 14분이 지났고 2km에 도달했고요.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머지 1km는 지금 2km 뛴 거를 그냥 유지하는 느낌으로. 호흡과 리듬과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해서 뛰어보세요. 팔도 조금 더 가볍게. 시선은 멀리 바라봐 주시고 배꼽에도 아주 살짝 가볍게 힘을 준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우리 5분 뒤에 러닝이 끝나요. 이미 2km 구간을 넘어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꾸준히 뛰면 지금 이 2km 구간이 어느 순간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습관이 올 거거든요. 이렇게 러닝 체력이 쌓일 그 날을 약간 기대하면서 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우리 벌써 15분 넘게 뛰었고 4분 정도 더 뛰면 20분 러닝 그리고 3km 러닝이 끝나요. 오늘 처음 러닝을 시작할 때 그 자세, 호흡, 이 리듬 무너지지 않았는지 한 번씩 점검해 주시고 아직 러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km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나한테 집중해서 호흡과 자세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혹시라도 지금 심박수가 너무 높아져서 호흡 자체가 어려운 분들은 페이스를 줄이거나 살살 걷는 속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꽤나 뛸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500m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500m를 향해서 이 속도를 유지해 볼게요. 달리다가 조금 힘이 빠질 때는 팔을 조금 더 사용해 주시면 앞으로 추진하는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호흡을 계속 뱉어주면서 숨이 계속 올라가지 않게 어깨와 이런 상체가 계속 들리거든요. 힘들면 계속 떨어뜨려 드리면서 가볍게, 난 지금 가볍다, 나는 내 팔도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심장도 버틸만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볼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400m 남았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화이팅!
목적지가 다가가니까 굉장히 뿌듯하지 않아요? 3km를 눈앞에 두고 있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150m 정도 남았고 저는 계기판 속도를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아주 약간의 체력이 남았다고 생각되는 버금이들은 마지막 20초 정도 빠르게 한번 뛰어보는 것도 추천해요. 와, 우리 다 왔습니다. 딱 이 런닝머신 계기판을 향해 100m 더 달려볼게요. 3km에 도달하신 분들은 천천히 속도를 낮추고 쿨다운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아, 3km에 도달했네요. 계기판의 숫자까지 딱 3km를 채웠어요. 우리가 개개인마다 기록한 정도에 따라서 뭐 2.8에서 뭐 3.2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레인지 안에서 3km를 가깝게 러닝을 했다면 오늘 정말 잘했고요. 또 러닝머신에서 쉬지 않고 20분을 내리뛴 버금이들도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꾸준히 저한테는 빠른 속도가 아니지만 이 중저강도의 속도로 지속해서 뛰는 게 정말 이 심장, 심폐지구력을 늘리고 또 향상시키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너무 긴 거리, 너무 빠른 속도로 뛰려고 하지 말고 내 체력 수준에 맞는 속도와 거리를 찾아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 거리와 시간을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내일 또는 내일 모레 만나요.